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민정수석실을 놓고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과 친인척 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할지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업무는 크게 6가지였습니다. 국정 여론 수렴과 공직자 복무 감찰, 그리고 법률 대응 업무. 여기에 친인척 관리와 인사 검증, 사정기관 관리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같은 사정기관은 장악하지 않고 민심을 듣겠다고만 했습니다. 관심은 친인척 관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없어진 기능인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친인척 관리 기능이 생긴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아내가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MBC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다시 부활할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미국 FBI처럼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로 넘어간 기능이지만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종전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정기관 장악과 특검 방어용, 여기에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야권에서 연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의심합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